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이번 이 세미나 총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 넘어보고 기뻐하라. 바라보는 것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께서 배우시고 넘어보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바라세요. 넘어보고 기뻐하라. 그래서 근데 어제 여러분들 들으신 것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기억하시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벌써 이제 커닝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어제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예, 막 꺼내시고 그러시는데 첫 번째 뭐였죠? 행복은 어떻다고요? 행복은 선택이다 그랬죠. 행복은 선택이다. 동의하십니까? 힘이 없으세요 별로?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행복은 선택입니까? 네. 예. 아 좋습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예. 무엇을 보는가에 달려있다. 행복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달려있다.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습니다. 그죠? 보는 것에 달려있다. 근데 세 번째로 무엇을 보는 것에 달려있다고요? 좋은 것을 바라보는데 행복은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힘이 없으세요. 동의를 하십니까? 네. 예. 동의를 하시고 또 머리로 동의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전적으로 동의하시고 마음으로 실천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그래서 온몸으로 전인적으로 따라가셔야 되는데 어제 굉장히 중요한 성경말씀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제 마음에 늘 생각하는 성경말씀입니다. 무슨 성경말씀 하나 기억나시죠? 이 그 깨구리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성경구절 생각나세요? 네. 범사에 지금 얘기하셨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랬죠? 범사에 이거 좋은 것 나쁜 것 다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참 범사에 헤아려서 나쁜 것만 올라가면서 취하는 꽉 잡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 중에 안 좋은 일을 계속 생각하면서 계속 말하고 지금 일어난 일 중에서도 안 좋은 일들 계속 생각하면서 그걸 얘기하고 미래 답을 아주 걱정되는 일 계속 생각하면서 말하고 그런 분들 꽤 많으시죠? 네. 그렇게 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아프다고 그런 사람 봤어요? 네? 그렇지 않죠?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은 아주 건강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아주 걱정하고 하는 사람은 저절로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한 것입니다. 이 마음과 우리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강의와 연결해서 여기에 폴 스토르츠 박사 이제 이론을 하나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제 사람이 어려운 시련을 만나서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어떤 사람은 완전히 추락하고 다시 올라오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떨어졌다가 조금은 생존 모드로 이렇게 조금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상처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회복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떨어졌다가 어떻게 하죠? 번영하는 더 발전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폴 박사는 사람을 이렇게 역경지수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면서 이 역경지수란 것은
역경지수란 사람에게 그 IQ가 있고 그리고 예 감성지수인 이제 EQ가 있죠. Emotion, 예. Intelligent, 지성 IQ 그리고 EQ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경지수 AQ라고 그러죠. 역경지수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경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을 했어요. 고통과 절망, 실패를 이렇게 딛고 일어나는 역경을 이겨내는 그런 힘, 그것이 높은 그 지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이 역경지수라는 것입니다. IQ나 뭐 EQ 이런 다른 것보다도 성공하는 사람들에게서 정말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역경지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1세기는 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는 사람을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퀴트라고 그러죠. 인생의 어려움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면은 산에 등산하는 것과 비교를 해서 어려움을 좀 만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산에서 올라가는 걸 포기하고 그냥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도피하는 사람이죠. 퀴트. 그 문제와 싸우고 뭐 이기려고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캠프라고 해요.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는 그 다음에 더 어려운 이제 정상에 올라갈 것, 더 어려움이 더 있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그 정도에서 그냥 안주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돼서 더 이상 못 가겠어 하고 이제 텐트를 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이 정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되게 조직에 한 80%가 이 캠프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클라이머는 계속 오르는 사람입니다. 계속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높으면 높을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이 사람들은 도전의식이 더 강해가지고 그런 어려운 환경은 그냥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계속 이겨나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정복하는 그런 클라이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발전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으로서 완전히 더 발전하는, 문제를 통해서 더 발전하는 사람입니다. 질병을 통해서 더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런 또 집회를 마련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서 또 오셨어요. 그래서 역경을 잘 극복하고 이길 뿐만 아니라 그럴 말미암아 더 건강하고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그 뉴스를 봤는데 그게 어제 제가 강의했던 것하고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기사가 있어서 제가 잠깐 인용을 해봅니다. 오늘 기사입니다. 나는 왜 불행? 부자 동네에 자살이 많은 이유. 부자 동네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연구를 이제 이어했었는데 왜 부자 동네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혹시 왜 그럴까요? 부자 동네에 고민이 없어서. 예. 어떤 한국에 한 사람은 이제 그 노숙자로 이렇게 자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40대인데 그 사람이 돈이 50억 원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돈이 아주 큰 부자인데 왜 그렇게 노숙자로 그렇게 사는가 이제 알아보니까 뭐 그전에 그 뭐 사업도 해보고 했는데 돈을 워낙 많으니까
이것저것 해봤지만 별 재미를 느끼지 않고 뭐 기꺼이 뭐 힘들게 할 필요를 안 느끼고 삶의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그냥 노숙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예. 매우 중요하죠. 의미, 목적, 이건 다른 주제고, 여기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이 스타디에서 이제 발견한 것은 상당히 부자고 돈이 많은데도 다른 사람과 뭘 해요? 비교를 하는데, 비교를 하기 때문에 더 부자인 사람들, 더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불행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아주 불행하게 여기면서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가 맨 마지막에 옥탑방에 살아도, 옥탑방에 산달지, 아주 뭐 학고방 같은 데 산달지라도 마음에 비교하지 않고 내 마음이 부자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마음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가짐. 비교하지 않고. 저의 경우에는 제가 정말로 그 제 자신이 병으로 말미암아 제일 비참한, 정말 이런 뼈다귀 같이 이렇게 저 자신 느껴지고 다시 소생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성경의 에스겔서에 나오는 해골같이 저 자신을 느끼면서 내가 그런 해골,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불가능한 질병, 불치병을 가졌는데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한 가지 찬스밖에 없다. 한 가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성경의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다. 제가 그걸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의 한 12년 이렇게 치료받고, 많은 치료받고 돈을 다 쓰고, 성경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병 여인이 있죠.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의원들에게 치료받았지만 뭐 고통만 당하고 이렇게 모든 돈을 낭비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옷만 이렇게 타치한 날치라도 나을 거다 믿고 갔었는데, 그냥 예수님과 만났을 때, 타치했을 때 그가 놀라운 생명, 치유의 능력을 받아서 회복한 것처럼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응답하시고 제가 회복하고 소생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제가 지난 생에 모든 것 중에 가장 잘한 것 한 가지를 있다면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 최악의 최절망의 그 순간에 뭐 하늘이 노랗다는 말 있죠. 그렇게 느껴졌어요. 회색같이 보였어요. 세상이 살아가는 것이 절망이 한, 뭐 희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순간에 성경을 읽으면 희망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성경이 정말로 진리라면은 그 길밖에 내가 나올 수 없다 그렇게 믿고 산에 올라가서 무기한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 그것이 내 생에 가장 잘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무엇을 보는가에 달려있어요. 제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마치 보이지 않는 것보다도 더 여러가지 일들 중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영적인 눈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서 내 자신을 육신적으로만 보지 않고 전인적으로 보게 되니까 제가 정말로 건강하고 영생을 가졌고 행복한 하늘의 왕자로 저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되니까 한순간에 행복한, 그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변했다고 말씀드렸죠. 그와 마찬가지로 뭘 보느냐에 결국은 달려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도 영생도 뭘 보느냐에 달려있죠. 그죠?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위를 보고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쉽게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값을 다 치르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또한 병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참 재밌는 있었던 일인데, 오래전에 한남동에 아주 큰 부자가 살았어요. 부자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아주머니를 가정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가정부로 두고 있었는데, 이 아주머니는 이제 기독교인이었죠. 근데 이 부자 사모님은 돈 문제도 있었지만 가정 문제도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 복잡해서 항상 남편과 큰 소리로 다투고, 그냥 막 싸우다가 주먹이 날아가고 밥상이 엎어지고 그냥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이 사모님은 세상을 온통 염려와 근심 속에 살면서 수면제를 먹어야지 잠을 잘 수 있었고, 술을 마셔야지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와 반면에 골방에 살아가는 이 가정부 아주머니는 언제나 편안했어요. 그리고 늘 찬양하고 명랑했습니다. 안방은 지옥이고 골방은 천국이었습니다. 가정부는 평안 가운데 살고 주인은 항상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인은 술에 살고 이 가정부는 찬송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여주인이, 나는 이 가정부를 불러서 나는 내 집에 살면서도 기쁨이 없는데 아주머니는 남의 집에 살면서 늘 기쁘니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 가정부 아주머니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항상 기쁩니다.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남의 집 가정부로 살아도 기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를 보기 때문에, 행복을 주는 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죠.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현대인의 번역에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특별한 찬양을 잠깐 들으시고 또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쁘게 사셨다고 하셨죠.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스트레스 억제 시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힘있게 해소할 수 있는 것을 또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저의 경우에는요, 제가 아주 화가 난다든지 슬플 때라든지 힘들 때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찬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치료봉사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양은 실망을 물리치는 무기라고 그럽니다. 찬양이요. 그래서 우리가 낙담될 때, 힘들 때 그것을 문제를 내 자신한테 맞추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찬양이란 것이 꽂혀 있는 기도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힘들 때, 아니면 속상하고 슬플 때, 억울할 때, 그때 기쁠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한번 여러분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 이름 빌릴 때가 어디 있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찬양 부르고 또 기뻐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이제 그런 주제에서 이 토요일 오전에 제가 마지막 강의 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러분들 그 고통을 고통과 힘들 때 그것을 기쁨으로 성화시키고 즐거움으로 변화시킨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걸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 우리 그 세미나 주제곡으로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우리 그걸 불렀죠. 조금 전에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그러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 보이는 것만, 들리는 것만 들으면 안 돼요. 이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은 보는 것을, 보이는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머릿속에 볼 것을 미리 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학 심리학 교재에 나온 그게 예를 들면은 매우 배가 고픈 운전하는 드라이브 하는 사람은 99번을 드라이브를
하는데 매우 배고프면 어때요? 뭐가 들어와요? 운전하는데. 네, 레스토랑 식당이 눈에 들어오죠. 이것저것 풍경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뭐 다른 건 눈에 보이지 않고 식당이 어디 있는가. 가스가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은 가스테이션만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이 머릿속에 이미 정해져서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운전을 하면서 제 아내를 이렇게 픽업하려고 가는데 제가 그 미국인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야 중요한 얘기다. 굉장히 그 흥미도 있고 중요한 스토리가 제가 그걸 주의 깊게 들으면서 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집사람이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픽업을 해 나를 모르고 저리 지나가니까 제가 잡아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돌았어요. 유턴을 해가지고 완전히 돌아서 이렇게 다시 집사람인데 가서 이렇게 태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설교가 어떻게 됐지? 그 사이에 설교는 계속 흘러나오는데 전 제게는 설교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귀에 전혀 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에 포커스가 완전히 집중하는 것이 집사람을 픽업하는데 이제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와도 그건 안 들어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 생명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근데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고 들으려고 해야지 완전히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하면서 그 하는 사람은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근데 그게 완전히 몰두하고 들으려고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면은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어디서나 들을 수 있고 어디서나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보이는 것, 들리는 것만 우리가 거기에 할 게 아니고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들리지 않는 음성을 또 들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 하는 제목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매우 중요한 원칙이죠. 제가 한 얘기,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 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여자친구와 한 젊은이가 여자친구와 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는 자살을 하려고 헤어지고 나서는 자살해야 되겠다 하고는 아주 위험한 알약을 30알을 그냥 통째로 입에 털어넣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잃었어요. 그리고는 죽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이웃에게 구조를 요청해서 이웃이 이 청년을 급히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병원에 도착했지만 이 청년은 갈수록 악화되었어요. 곧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그는 이 청년은 그 아주 강한 정신과 약을 실험하는 그런 실험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강한 정신적 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먹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실험을 주도한 의사 선생님이 그 소식을 듣고는 아주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딱 보더니 아니 이 청년은 실험군에 속하지 않고 대조군에 속한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 청년은 진짜 약을 받지 않고 진짜 약같이 그 비교를 해보려고 한 가짜 약을 받은 청년인 것입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가짜 약을 받고는 깜짝 놀라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청년이 누워서 그 얘기를 듣고는 일어났어요. 그냥 일어났더니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함으로 생겼던 모든 정상들이 죽어가던 정상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금방 사라졌어요. 우리가 자신이 이 청년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걸 봤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참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 뭐, 집에 살충제라고 먹었는데, 실제는 살충제가 아니어서 안 죽었고, 뭐,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도 그런 약을 쓰죠. 그걸 무슨 약이라고 그러죠? 예, 플라시보, 위약, 예, 가짜약을 쓰죠. 그래서 뭐, 진통제를 자꾸만 달라고 하고 하면은, 그 자꾸만 주면 위험하니까, 가짜약을 이제 진짜라고, 진통제라고 주면은, 그걸 하고는 많이 낫다고, 통증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고, 수면제라고 주면은, 잠을 잘 자고, 예, 그런 것이 다, 우리 그 효과가 어디 있다고요? 예. 예.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아주, 기적적인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그래서 이 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병원에서 주는 약 이런 치료의 한 30 내지 60%가 이런 위약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을 먹으면 나을 것이라 믿고 그 힘으로 그만큼 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 철학자죠. 그는 그런 말을 했어요. 생생한 마음의 상은, 마음의 상으로 생생하게 그리고 하면은 그것이 온몸이 그에 복종하게 맞는다. 생생하게 그걸 생각하면은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가 그 작년에 이제 TV 뉴스에 나온 것인데 60분 그 CBS 60분 60 미니츠라는 그 있죠? 그 프로그램에서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어떤 위약 효과가 있는가? 그 우울증을 치료 하버드 대학의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플래시보 효과만 30여 년을 연구한 그런 교수인데 이 그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하고 하면서 그것이 이제 발표됐는데 사람들이 약을 사용할 때 이제 많이 낫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약의 화학적 성분 때문이 아니라 주로 위약 효과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항우울제, 우울증을 치료하는 항우울제 약과 위약 효과, 가짜 약 주는 거하고 효과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가짜약 효과는 진통제뿐 아니라 여러 편두통, 요통, 궤양 등 다양한 질병 치료에 실제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한 연구에서는 골다공증 환자들을 이제 치료를 하는데 수술을 했어요. 이 무릎 수술을 했습니다. 한 그룹의 환자들에게는 진짜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그룹의 환자들에게는 가짜 수술사였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하고는 아무런 안에 조치를 안 하고는 그냥 다시 끼매고 덮은 것입니다. 가짜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보니까 가짜 수술을 한 환자들이 더 잘 걷고 계단을 더 잘 올라가는 것입니다. 2년 후에 보니까 가짜 진짜 차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가 그렇게 했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 믿는 이것이 그만큼 강력한 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 속에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삶에 이제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이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감정이 행동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감정대로 이제 행동하게 되죠. 행동이 반복되면 이제 습관이 되죠. 습관이 반복되면은 뭐가 돼요? 성품을 만듭니다. 그 사람 성품을 만들어내죠. 그 성품이 결국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감정과 행동, 습관, 성품, 운명을 다 연결해서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예,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제일 중요합니다.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좌우되죠. 그런데 생각은 무엇이 생각을 만들어냅니까? 생각은. 생각은. 예, 마음인데 이 생각은 우리가